안녕하십니까. 본대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나왔습니다. 상동 드랑길에 지금 제가 서 있고요.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드랑길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대구 맛집 밀성보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길을 따라서 한블럭 우측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약 1km 정도 가시면은 대구 관광명소 수성못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이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드랑길 레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랑길 하면은 대구 사람들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오늘 건물은 또 외관과 내부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왼쪽 편 지금 건물 보이실 텐데, 코너 건물 요 건물이 또 29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29억에 매매됐고, 바로 또 이 건물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이 눈에 나타날 텐데요. 여기는 이제 함장 종합 사회복지관이 2023년 7월에 완공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대지 면적이 무려 605평에 전평이 1282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최신 설비 및 주차장 면을 74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로변에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우측 쪽에 보시면은 편의점이 입점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1층에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선호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통과도로인데 가운데에 보시면은 정방향으로 한가운데에 이렇게 또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오늘 주인 세대에는 조망권은 영구적으로 이제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전면 모습이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층과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1200, 600 타일 마블, 타일이 아니죠. 마블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 부분에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건축이 되어진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1층 임대 내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GS25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150만원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구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는 2,070만원, 그리고 또 한 가구는 1,080만원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한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그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은 450만원, 투룸은 1억 20만원, 쓰리룸은 1,100만원으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측 쪽에 보시면은 반개층이 더 올라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측 측면에 가보면은 우측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플렉스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좌측편으로 해서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측 측면, 좌측 측면이죠. 좌측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플렉스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텝 공법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하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스토프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좌측 측면 벽면 쪽에도 보시면은 1200, 600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청장 곳곳에는 또 이렇게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좌측으로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를 잘 해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인 세대 내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7인승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단실은 보시는 것처럼 벽면은 또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인 세대 내부 모습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하이트톤의 깔끔한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칸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또 자주 신는 신발 넣고 뵐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빼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는 사면동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사면동 문이 있고요. 바로 들어서면은 바로 정면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아트홀 쪽에는 굉장히 큰 타일을 깔끔하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조망권, 영구적인 조망권이다라고 이제 1층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보시는 것처럼 앞에 바로 골목길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건축이 될 일도 없고요. 영구적으로 조망권은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천장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안방 그리고 모든 방들이 이렇게 우물형으로 해서 그 밑에는 간접 조명 그리고 3인치 LED 등으로 오늘 집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맞은편으로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여러 개의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3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냉장고 장을 미리 모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또 식기 세척기가 아마 옵션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인덕션 그리고 후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보일러실과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거실에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안방이 나타나는데요. 안방 역시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창과 창이 이렇게 또 양쪽으로 나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태양창, 그리고 우측으로 창이 크게 빠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우물형 천장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화이트톤의 깔끔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은 이사 오실 때 안 가지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이도 굉장히 고가의 독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샤워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 에어컨과 우면 천장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또 똑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화이트톤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안방과 거실 중간에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욕실 역시 똑같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부스는 곧 있으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시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던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층은 보신 것처럼 거실, 주방 그리고 방 3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가족이 오더라도 오늘 건물은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애기들 언제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위험한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가족이 와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신 것처럼 정말 복층 공간이 운동장만큼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왼쪽 벽면으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오시면은 수전이 미리 이제 이렇게 뽑아 놓았는데 이 공간 아마 간이 주방으로 이제 사용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뽑아 놓은 것 같고요. 이 공간은 또 수납장을 하나 잘 넣으면은 애기들 서재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광창을 잘 빼두고 있어요.
또 옥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옥상 공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는 건물 복층 지붕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진급 판넬을 사용해서 누수에 걱정이 없게끔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은 영상 초반에 제가 시작했던 드란길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SK 리더십 아파트가 있는데 저기가 황금역이 있는 곳이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저 멀리 수송 호텔이 보여집니다. 대구 앞산이 비춰지고 있고요. 드란길 바로 딥블럭이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시 층층 가구선 내려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 3룸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티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3가구에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로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5.6제곱미터, 9단위로 68.24평, 건물 연면적 427.31제곱미터, 9단위로 129.626평, 사용승인 2023년 2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3억, 융자 11억, 보증금 1억 7,400,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10억 2,600, 월수입 46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드란길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편의점 입점된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